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 day is a new day 먹방, 쿡방, 뷰티 블록 Whatever you want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렇게 카메라를 킨 이유는 짠! 먹방이 아니라요 다이어트 영상도 아닙니다 먹으면서 여러분과 대화를 조금 하고 싶어서 영상을 켰는데요 처음에 그 유료 광고가 뜰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는 대체 무슨 유료 광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맨 끝에 이제 비고라이브 그 유료 광고 영상이 나오니까요 그 유료 광고예요 앞에 부분은 광고가 아니라 맨 끝에 비고라이브 광고가 나오니까요 그거 영상입니다 빠바밤 제가 저번에 쿠쿠 갔다 왔잖아요 건강검진 받고 나서 그 건강검진이 결과가 나왔어요 배고프니까 좀 먹으면서 건강검진을 제가 2년마다 받거든요 2년 전에도 제가 받았어요 그때는 위염 이런 거 말고는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종합검진 소견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우악하고 조금 제가 놀랐어요 제가 뭐 여기 있는 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음주하고 고기를 줄여야 된대요 음주하고 고기 혈액검사상 유산이라는 수치가 높기 때문에 통풍 우려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촬영을 하면서 뭐 채소, 야채 위주 안 먹고 주로 고기, 그 다음에 면 이런 것만 먹잖아요 정제된 탄수화물, 그 다음에 이제 육류, 튀김류 이런 것만 먹다 보니까 건강이 좀 안 좋아지긴 했었나 봐요 좀 고루고루 먹었어야 됐는데 그래가지고 고기 섭취를 좀 줄이라고 하더라고요 음주랑 없어 내가 왜 근데 사왔을까 맛있는 이파리를 사왔어야지 푸가 없어 그다음에 혈액 검사에서 또 어떤 수치가 높게 나왔는데 이 수치는 뭐 심근경색이나 과격한 운동, 과음, 과로로 인한 뭐 탈수 증상 뭐 이걸로 높아질 수 있는데 3개월마다 또 계속 피 검사를 받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없어. 그리고 위에 뭐가 있어가지고 그 띄어내가지고 헬리코박터균 검사는 했는데 다행히 헬리코박터균은 아니고 만성위염이라고 해가지고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건 먹으면 안 되겠다 위 내시경도 정기적으로 이제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좀 그나마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뭐 나중에 지금 당장이 아니라 조금 경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나중에 차차 결과가 나오면은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평소에 식탐이 너무 많아요 진짜 만약에 유튜브 촬영 때만 그렇게 먹고 평소에는 그냥 뭐 이렇게 진짜 두부나 뭐 아니면 일반 진짜 평범하게 뭐 밥 한 공기에 뭐 이렇게 먹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진짜 평소에 먹을 때도 유튜브 촬영하는 것처럼 막 치킨 두 마리 시켜 먹고 뭐 삼겹살 한근 반 이렇게 먹고 라면 두 개 비빔면 이렇게 해 먹고 하다 보니까 또 새벽에 막 떡볶이 시켜 먹고 이런 식습관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이게 평소에 촬영 때 그렇게 행복하게 먹으니까 평소에도 그렇게 안 먹으면은 뭔가 행복감이 안 오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건강식 위주로 조금 많이 촬영도 하고 집밥 컨텐츠나 이런 것도 늘려갈 예정이고 시식을 뭐 만든 거 다 하지 않고 뭐
조금만 시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식사량을 조금 조절해 나가고, 그리고 치팅데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맘 놓고 먹는 날은 있어야죠. 먹는 양이 예전보다 현저하게 줄어들진 않겠지만 그래도 촬영 아닌 날에 밤에 진짜 뭐 술 먹고 들어와서 혼자 막 배달 음식 시켜먹고 저 그런 적 진짜 많거든요. 진짜 그런 거는 진짜 없어져야 된다고 진짜. 아니 뭐 어디 출마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제 자신이 조금 고쳐져야 된다고 조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로 영상이라도 남기려고. 건강은 진짜 가장 큰 자산이잖아요. 결론은 우리 모두 건강하자. 그리고 제발 쿠가 배달 음식 좀 줄이자. 촬영 말고는 좀 적당히 처먹어라. 너 그러다 통풍 걸린다. 근데 두부가 왜 갑자기 써졌냐? 근데를 먹어서 그런가? 네, 그럼 오늘은 저의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된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맛있게 즐기면서 먹고 삽시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우리 모두 건강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 영상은 글로벌 넘버원 라이브 플랫폼 비고라이브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언제 어느 곳이든 모바일로 간편하게 비고라이브는 전세계 200개국 3억 유저와 함께 즐기는 글로벌 라이브 방송 플랫폼입니다. 하루의 틈을 웃으며 힐링하고 싶다면 지금 애플 앱스토어 및 구글 스토어에서 비고라이브를 다운받으세요. 같이 갈래?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